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30일 날이 패럿 아나피 AI가 출시된다는 그 출시 오프닝 그거를 라이브로 봤어요. 라이브로 보고 녹화도 하고 지금 이 증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그날 바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너무 너무 막 일이 바빠가지고 저 유튜브도 거의 두달 넘게 못 하고 있었죠. 업로드도 안 되고 뭐 채널 망했냐 막 이런 소리 듣고 했는데 많이 손을 놨었어요. 댓글도 못 달아드리고 했는데 이제 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6월 30일 날 녹화해놨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하려고 해요. 아, 마침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이 AI 융합 교육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패럿이 망한 줄 알았는데 이 AI, 아나피 AI를 들고 나왔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두달 동안 나름대로 또 공부도 좀 하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영상에는 지금 담기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 아나피 AI가 진짜 좋은 건 4G LTE 기술입니다. 요거 제가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G LTE 기술로 끊기지 않는 비행을 하는 드론이고 진짜 진짜 좀 틀을 깨는 기존의 틀을 깨는 앞으로의 이제 드론계에 이게 좀 흥행을 한다면 아직 정식 판매가 지금 9월 정도부터 판매가 될것 같아요. 제가 패럿 인스타에다 문의를 남겼었는데 아마 출시가 그때부터 두달 뒤라고 했으니까 아마 한 9월, 8월 말 9월일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가격도 나오고 이제 출시가 될것 같은데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이 아나피 AI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 이 드론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또 지금 DJI가 그 전파 인증 문제로 이 일전에 있었던 DJI 뭐 매빅 프로, 매빅 2 시리즈, 매빅 에어 막 이런 것들 전부 지금 전파 인증 취소되면서 거래도 못하게 됐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영상 만들어야지 해놓고 게을러가지고 다 놓쳤어요. 아, 지금 구독자분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조회수 떨어진 소리 들립니다. 아, 아무튼 이 6월 30일 날 라이브로 시청했던 그리고 녹화해놨던 그 내용 가지고 오늘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아나피 AI가 어떤 드론인지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시고요.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 이어질 제 영상들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방금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아나피 AI의 런칭 영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아주 인용을 했네요. 4G 인터넷 커넥션에서 데이터, 4G 데이터망을 사용해서 조종하는 드론.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어요. 이 커넥티비티를 보니까 항상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비주얼 라인 오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DJI 드론이나 다른 드론 같은 경우는 이 드론이랑 조종자 사이에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끊겼어요. 근데 얘는 4G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에 뭐가 있든 간에 다 조종이 된다. 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LTE 호환이 되고요. 인플라이 클라우드 파일로 또전 이렇게 전환도 된다 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다고 합니다. 로우 레이턴시로 FHD 스트리밍이 되네요. 아나피 AI의 이런 4G 모듈, 환경 모듈이 비디오 1080p 비디오를 very low latency 레인지 전 세계 어디든 간에 거리 제한 없이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와이파이나 4G 뭐 이런 내용을 막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자세하게 이걸 써놨어요. 그 자신이 있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4G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드론이 조종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클라우드 서버로 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 어려워. 자연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 아,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 지금. 내추럴 자연의 진화. 예를 들면, 모바일 헤드셋 캔비 오렌지. 아, 삼축이 이게 되는 곤충으로부터. 패럿이 좀 곤충을 좋아합니다. 곤충을, 그, 앙리세이드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까지 지금 잠자리랑 뭐막
사마귀 뭐 이런 곤충들로부터 이 머리 부분을 착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환경공학? 뭐 환경공학이라고 하나요? 생물공학? 생물에서 이런 걸 따오는. 짐벌은 뭐새 머리에서 따오고, 수영복은 뭐 상어의 피부 뭐 이런 데 싸운 것처럼, 야나피의 이 짐벌 요 카메라 이런 것들은 생물공학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양옆 카메라 양옆에 있는 이 장애물 센서가 이번에 출시된 그 매빅 에어만 해도 여러 개씩 달렸잖아요.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야나피는 이 짐벌뿐만 아니고 이 장애물 센서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카메라 센서 하나 가지고 마치 눈이 막 이렇게 얘네들 잠자리들이 막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 거 요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얘 센서가 움직이면서 전 방향을 센싱을 한다. 이런 거였어요. 네. 어우, 이 아나피 AI의 그 장애물 회피 시스템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48메가픽셀 카메라. 이거 진짜 카메라 화질 좋더라고요. 48메가픽셀 센서, 60프레임의 4K 비디오, HDR10, 그다음에 뭐 14EV, EV는 그 노출 값이었죠. 6배 줌, 75m에서 1cm까지 볼수 있대요. 이 6배 줌이. 네, 48메가픽셀 CMOS 1분의 1인치 센서를 쓰고 있고요. 이 영상 보시면은 뭐 HDR10을 껐을 때와 켰을 때, 왼쪽은 껐을 때, 오른쪽이 켰을 때네요. 네, 확연히 차이가 보이죠? 오른쪽이 훨씬 더 깔끔하고 색감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밝은 쪽이 죽고 어두운 쪽도 죽고 이런 것들을 HDR을 켜면은 밝은 쪽은 또 노출을 낮춰주고 어두운 쪽을 노출을 올려줘서 적정 노출을 잡아준다는 거죠. 굉장히 좋네요. 네, 사진 모드도 뭐 브라켓팅 모드가 있고 싱글 캡처 모드가 있고 버스트 모드가 있고 파노라마 모드가 있고요. 파노라마는 구형, 수평, 수직, 뉴 슈퍼 와이드 모드, 타임랩스가 있고 GPS 랩스가 있네요. 아, GPS 모드는 초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 거리 단위로 랩스를 찍어주는 거네요. 오, 되게 신기하네. 세팅도 화이트 밸런스, 매뉴얼 화이트 밸런스 가능하고 노출도 자동, 수동, 셔터 우선, ISO 우선 가능하고요. 매뉴얼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수동으로 ISO 값 조절할 수 있고요. 노출 보정. 어우, 굉장히 뭐 많네요. 6배 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 갈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포토그라메트리. 픽스4D, 이거 아까 설명드린 영상에 나왔는데, 이게 픽스4D가 이제 3D 매핑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싱글 클릭, 한번 클릭한 걸로 이 플라이트 플랜이 만들어지고, 아마 원 클릭으로 픽스4D 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경쟁사보다 두 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서베이 그레이드 어큐러시, 인플라이 4G 트랜스퍼. 비행하면서 이 픽스4D 클라우드에다가 이 데이터를 바로 전송을 해버린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가 비행 끝나고 이 데이터를 따서 서버에 올리는 게 아니고 비행 중에 그 데이터를 바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아, 팬텀 4 프로 2. 왜 팬텀 4랑 했지? 최근에 팬텀 4 프로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아나피 AI가 좀더 55% 더 디테일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짐벌 틸트는 위아래로 90도가 가능하고요. 센서에 팬덤 프로랑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플랜이 싱글 클릭 하나의 클릭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플라이트 플랜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을 짜는 계획 비행이잖아요. 이런 거를 원래는 사람이 다 수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페럿에서는 그걸 다 자동으로 이렇게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틀이 있나 봐요.
걸로 해준다고 해요. 여기 나오네요. 아나피 AI의 센싱 시스템이 311도, 이렇게 311도 좌우론 110도 센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G 커넥티비티, 4G 커넥션이고요. 훨씬 더 넓다. 팬텀 프로 2보다 넓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비행하면서 픽스4D 클라우드에다가 보낸다. 뭐가 많네요. 사실 중요한 건 돈인데. 그래서 뭐이 로보틱 플랫폼도 특별한 플랫폼이 있고, 이 드론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픽스4D, 스카이워드, 드론 센스 뭐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다. 또 패럿이 미국 국방부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런 게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사이버 시큐리티 디자인,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시큐리티가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봐야겠네요. 4G 인터넷 연결, 48메가픽셀 카메라, 자동 비행, 사이버 시큐리티, 유니크 로보틱 플랜. 네, 아까 봤던 내용들이고, 여기 나오네요. 이 패키지 컨텐츠 보면은 드론 자체는 가로 13cm, 세로 32cm의 드론이고, 펼쳤을 때는 44, 32cm입니다. 무게가 900g이 안 된다고 했었고요. 스카이 컨트롤러 4, 리모컨, 케이스, 아나피 AI, 배터리 하나, USB 파워, USB-C 타입, 케이블, 캘리브레이션 차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배터리는 6800, 와, 6000, 굉장히 배터리가 꽤 크네요. 접었을 때 30.4, 13, 118. 펼쳤을 때 32, 44, 118, 무게 898g이고요. 1분 안에 출동 준비 완료. 네, 이거 굉장히 아나피 때도 장점이었죠. 32분 비행 가능하고, 속도는 16에서 16m/s, 최대 수직 속도가 4m/s, 바람은 12.7m/s까지 가능하다. 5000m. 와우. 해발 5000m.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결은 4G 와이파이 스위칭, 그러니까 4G랑 와이파이를 스위칭하면서 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전화 타워 주변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좋네요. 네, 이렇게 짧게 살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일단은 패럿이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제품을 출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JI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전파 인증 관련해서 줄줄이 취소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패럿은 분명히 이런 드론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 우리는 뭐 지금 미국 국방부에만 이제 납품을 하고 산업용 드론만 만들겠다 했는데, 물론 이 아나피 AI가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화질, 그리고 촬영용으로도 쓰기 좋고, 장애물 회피뿐만 아니고 뭐 이런 기술들이 매빅 프로급이 아닌가. 네, 지금 무게나 스펙 같은 거는 사실 매빅 에어보다는 프로급이거든요. 그래서 매빅 프로 3가 나오지 않고 지금 DJI도 DJI 에어로 계속 때우고 있는데, 아나피가 약간 이 패럿이 카운터를 좀 시기적절하게 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과 시장 장악력이죠. 패럿의 시장 장악 힘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이 아나피 AI가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그리고 패럿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 이제 다시 한번 패권을 다투는, 드론계 패권을 다투는 기업이 될지, 아나피 AI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